반갑습니다. 삼촌모치킴이 300입니다. 여러 행사들로 분주했던 가정의 달 5월을 지나 6월 초순으로 접어들면서 남해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에서 연일 한치 호주왕에 대한 이야기들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부지런히 냉동고 채운다고 한 주 한 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치와 갈치 낚시에 최적화된 9.77톤 갈치 몰드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삼천포 타고피싱과 함께 남해권 한치 오징어 낚시를 다녀왔는데요. 날이 화창해서 그런지 삼천포의 앞바다는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듯한 안정감을 주는데요. 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타고피싱은 9.77톤 갈치 몰드에 맞는 널찍한 공간성에 각 자리마다 개인 어탄과 한치 포장기를 설치했고 신조선이니만큼 발전기와 갈치 집어 등도 새거라서 그런지 불도 엄청 실이 밝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최신 트렌드인 남자와 여자 화장실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스마트함까지 갖췄어요. 친절한 사무장님이 지키고 계시는 만큼 부식 창고도 빵빵하게 업그레이드 되었고 새벽 시간 야식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 출출함을 달래기 위한 한강라면 기계까지 세팅이 되어 있어 새벽 타임에는 무조건 한강라면 하나씩은 때려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 얘가 라면은 제일 잘 끓이는 것 같아요. 2024년은 기존의 삼천포 내만권을 벗어나 더 큰 바다로 쭉쭉 나아가는 타고피식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묵묵하지만 따뜻한 문선장님과 친절한 사무장님이 함께하는 타고피싱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6월 4일 수요일 오전 조항을 보니 벌써부터 세 자릿수 달성하신 조사님이 나올 정도로 한치 출항 초반부터 스타트 조항도 훌륭합니다. 하필 저희가 다녀온 다음날 터지다니 조금 억울하네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3년 정도 남해권 한치 낚시를 다니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한치 낚시의 특성과 앵글러의 자세에 관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치 낚시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갈치 낚시를 다니시던 분들께서 갈치 금어기에 손풀 겸 소풍 삼아 다니시던 어종이 한치였어요. 그러다 보니 짧은 갈치대나 루어 낚싯대에 삼봉액이나 일반 루어를 두루룩 달아놓고 거치에 둔 후 수심 조정하면서 따문따문 한치를 잡아내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를 더할수록 바닷고기들이 예민해지다 보니 주로 낮에 깊은 수심에서 이카메탈 로드를 손에 직접 들고 한치 낚시를 하는 일본에서 뽕돌과 가짓줄을 응용한 오모리그 채비가 국내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스러워진 오모리그 채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 밑으로 자연스럽게 집어가 된 한치를 잡는 기존의 수동적인 낚시에서 수없이 캐스팅을 반복하며 집어든 불빛 바깥쪽에 빠져서 먹이활동을 하는 이 한치들을 배 밑으로 모아 집어력을 극대화시켜 지나가는 한치를 쏙쏙 뽑아내서 잡아내는 능동적인 낚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본 시즌 10마리 내지 30마리 정도 사이의 평균 조가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물로 탈바꿈되었죠. 그러면서 앵글러들이나 한치 선사들의 마릿수 욕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유난히 다시금 기존의 수동적인 즉 거치만 해두고 마냥 입질을 기다리는 나 혼자만 많이 잡고 싶은 욕심이 드글드글한 형태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내 돈 내고 내 시간과 열정 태워서 하는 취미생활이니만큼 고기를 잡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면 조항에 대한 불평 불만, 선장이 포인트를 잘못 잡았네, 고기가 있네 없네 하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죠. 아니 무슨 선장들이 신입니까? 아니죠. 이제 막 한치 출조를 시작한 배에서 세 자리 조항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10년 넘게 한치 깔지만 전문적으로 출조한 선장님이라도 시즌 내내 세 자리 조항 한 번도 못 찍어볼 수 있는 게 한치 낚시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많은 시간과 비용 들여서 손맛, 눈맛, 입맛 보겠다고 먼 길 오셔서 한치 낚시를 하는 앵글러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룰도 안 지키시면 우짜자는 겁니까? 바다 낚시도 이제는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선수라면 당연히 준수하고 따라줘야 할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나 마음가짐도 없이 무슨 경기를 뜁니까? 주변에서 골프하시는 형님들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러세요. 낚시인들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치 낚시는 무조건 팀전입니다. 팀워크로 시작해서 팀워크로 끝나는 게 한치 낚시란 얘기죠. 한치나 대치, 오징어 같은 어종들은 특정 수심층을 유형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 채비에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전동릴이나 수심 측정릴이 많이 사용됩니다. 각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의 수심 오차는 차치하고라도 들어온 한치 어군을 잡아두기 위한 수심 유지는 물론이고 히트한 수심 공유도 선사나 옆 조사님이 물어보지 않으면 공유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반백살 넘어서 목청껏 수심 외치고 공유하는 게 어색하고 조금은 창피할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차라리 낚시를 끊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옆에 아예 지긋하신 형님들 계실 때 수심 물어보면 얘기도 소곤소곤 잘 해주시고, 저희가 목청껏 수심 공유하면 어느새 물들어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창피한 건 잠깐입니다. 기왕 힘들게 먼바다까지 나온 거 쉬지 않고 캐스팅하고 거칠어 흔들고 비상금 털어 하나하나 모아둔 루어들 바닷물에 로테이션 하면서 목욕도 좀 시켜주고, 이 한치 낚시 얼마나 재밌습니까? 시작부터 한치 대군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 넓은 바다에 한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큰 어군이 들어오거나 시간 경과로 자연스레 집어가 되기 전까지는 100번 던져서 한 마리 잡는다는 생각으로 쉬지 않고 캐스팅하고 흔들어댑니다. 그렇게 하면 어지간하면 10번에 한 마리 정도는 잡습니다. 그게 바로 한치 낚시예요. 그저 한두 번, 서너 번 던져보고 입질 없으면 고기 없구나 하고 쿨러에 앉고, 누군가 잡으면 다시 일어나서 한두 번, 서너 번 던져보고 입질 없으면 다시 앉아서 깔짝깔짝. 이 한치 낚시는 그래 만만한 낚시가 아닙니다. 불과 3, 4년 전보다 각 지역별 한치 선사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시즌 되면 그 많은 배에 낚시인들 꽉꽉 채워가 나오는데 짝대기는 또 얼마나 증가를 했겠어요. 주말에는 그 넓디 넓은 바다가 대낮처럼 환합니다. 가뜩이나 불빛을 피해 다니는 한치들이 얼마나 예민해지겠냐고요. 이제 한치 낚시는 부지런해야 잡는 낚시로 바뀌어 갈 겁니다. 혼자만 부지런해서도 안 되고 배에 승선한 낚시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낱마리로 터져 있는 한치들을 주워 담고 다른 배들보다 더 뛰어난 팀워크를 만들어내야 더 나은 조항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어렵사리 한치 어군이 들어와도 묶어두고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한치의 습성을 파악하고 마릿수를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전히 낚시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잡지도 못하지만 고기 안 나온다고 엉덩이 붙이지 않고 마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흔들죠.
항상 조과는 별로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도 아쉬움도 불평불만도 없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치낚시의 조과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치낚시를 대하는 기본적인 룰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과의 동출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낚시 카페나 밴드 활동을 통해 동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가급적 한치낚시를 즐기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작 이런 암묵적인 룰들을 습득하고 개선해주셔야 할 분들께서는 이런 영상에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한치낚시가 봄 시즌에 접어들면서 남해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연일 세 자릿수 조항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대박 방콜 조항으로 갈치 집어등처럼 세상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출조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다녀보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